신입이 밤새서 일을 했나? 이메일을 확인해 볼까? 이거 뭔 스팸이 이렇게 들어왔어? 그래, 이거는 삭제. 얘네가 아직 안 보냈네. 아이 진짜 전화해봐야겠네. 딱대리 휴대폰 좀 빌려줘. 전화기는 왜요? 신입한테 전화 좀 걸라고. 얘가 진짜 이메일을 삶아먹었는지. 여보세요? 야, 그래, 나다! 야, 제안서! 제안서! 너 보냈냐, 이메일로? 뭐야? 벌써 보냈다고? 야, 그러면 나한테 보냈냐? 이거 없던데? 진짜, 씨. 야, 내가 아까 확인했어. 너 뭐라고 보냈어, 제목을, 이메일 제목을. 이놈의 새끼. 야, 메일 좀잘 대로 보내. 야, 다시 보내. 진짜. 야, 빡대. 메일 하는 거좀 애들 좀 가르쳐. 매일매일 하는 이메일 모르냐? 진짜. 네. 이메일을 작성을 할때 다양한 어떤 업무 처리 스타일이 있으시죠? 그 중에요. 이메일은 가장 중요한 게요. 받는 사람, 뭐 참조할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메일의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내 입장에서 이메일을 한 통을 보내는 건요. 받는 사람 입장에선 나의 한 통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메일이 올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메일의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. 아까 보셨다시피 신입사원 분께서 이메일에다가 저예요, 뭐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제목을 하시면 뭐 운이 좋으면 확인을 합니다. 하지만 이게 스팸이라고 바로 생각하는 순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메일 제목에는요, 이메일의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딱 적으셔야 합니다.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, 긴급하다라는 내용은 아예 이메일 제목에다가 갈로를 치시고 중요 또는 긴급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. 이메일 제목은 이메일 전체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이메일 제목에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하십시오.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 그러면요. 이메일을 보내고 정말 중요하다 싶으시면 그 받는 분에게 문자라든지 통화를 한번더 하십시오. 더블 체크를 통해서 확실하게 스마트하게 일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진짜 바빠 죽겠는데 보내서 한번 보자. 그래, 요거 저예요, 저예요. 요거는 삭제. 그래, 잘 보냈네 이제. 그래, 제안서. 그래, 씨, 겨우 하네. 제목은 딱볼줄 알아야지. 딱.